관리에서의 마지막 아침.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두 사람. 서둘러 출발하느라 거른 아침 식사를 배 위에서 샌드위치로 대신합니다. 발리 도착 후 매일같이 이어진 출조. 이대로 허전한 조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 집 나오면 뻥! 못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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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은 거 샌드위치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끼니를 때워도 아라프다를 잡아야 돼. 맞습니다. 아침을 작게는 못 뜨거지. 아침도 못 먹고 이 샌드위치 한 조각을 받나는 겁니다. 중이 아니면 한 조각을 먹고 또 힘내서 파이팅해서 아라프다를 잡아야죠. 아라프다 현장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몇 센치예요? 아다 사투 스탕아 사투 스탕아 메터 스탕 사투 메터 이렇게 말입니다. 그 대물 바라쿠다. 우리 팀이 잡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군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첫날과 같은 울루와투 사원 근처 해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옮기는 조영근 조사. 오호, 방해 없이 혼자 뱃머리에서 낚시를 할 요량인데요. You make me crazy. 오늘은 파핑 낚시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발리에서의 도전 마지막 날, 온 마음을 담아 캐스팅을 하는 조영근 조사. 몇 번이고 쉬지 않고 미끼를 던져보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 아휴, 대체 바라쿠다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이 바다 어딘가에 있기는 한 걸까요? 정말 정말 초조합니다. 아주 바라쿠다를 잡으러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바라쿠다를 잡아야 되는데. 열고 네, 이거 이렇게 서 갖고 앞으로 던지지 말고 옆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네. 이렇게 얼굴 다쳐 이렇게 네.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 여러 가지 낚시 방법으로 해보았지만은 이번 파핑 낚시는 기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유 걱정이 됩니다. 여기 걸고 열고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해서 45도 네.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높이 뜰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걸리고 있을까 40도 네, 이렇게 네. 옆으로 이렇게 언제 나와요 그런 건? 아 탄력을 봐서 날아갈 때 이게 네. 맞아야 돼요. 그 타임이 중요해. 오케이 잡고 열고 뭐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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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대하선 45도로 오케이 그렇지 고!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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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걸로 이렇게 가고 감으면 자연히 오니까 예. 그렇지 그렇지. 오! 아이고 세상에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매끄러운 캐스팅을 보이는 조윤호. 곧 딱 잘 던져 어디야? 감으면 돼 감으면 돼. 그래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0분 연주야. 깜치라고. 물어라! 바라쿠다야! 우와! 처음 해봤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형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아, 성남 물고기가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해보지 못했겠죠? 파핑 낚시를 딱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 어떤 낚시의 어떤 꽃? 올림픽의 마라톤 같은 느낌이 딱 있었어요. 그 정말 화려하고 너무 멋있었는데 그거 저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해봤더니 나와요, 폼이. 칭찬도 처음 받았고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야, 이거 정말 재밌다.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결국에 물고기는 안 나와요. 이거 당길 때 확 막 딸려오는 그런 느낌이 아, 너무 좋았어요. 이게 낚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물고기는 안 나와서 또 심으러 했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데나 가서 그냥 던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현지 선장이 어느 포인트에 가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최종적인 그리고 뭐 진짜 바닷가를 잡을 수 확률이 높은데 따로 이렇게 딱 놔뒀다가 시간대별로 이제 배가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선장이 제일 아껴둔 포인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넣어보겠습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을 공격하는 습성을 가진 바라쿠다. 부드러운 재질의 화려한 우엄으로 마지막 도전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자, 다시 이어진 기다림의 시간. 바로 그때! 왔어요? 아. 내려가자마자 쿵 하고 나서 뭐가... 아, 내려가자마자 쿵 하더니 뭐가 둥둥 거리는데 어? 걸린 공간인데 이쪽으로 두두두두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자, 과연 이번엔 어떤 녀석이 올라올지 초보 조사에게 바라쿠다가 걸려주었을까요? 좋은 거 잡았다! 좋은 거 잡았다! 이미 기진맥진한 모습? 그런 거 아니고 저기 불에 아, 불에 나온 거. 아, 시멘트니까? 아, 수시. 조윤호가 낚아 올린 첫 번째 물고기는 일본 근해에서도 잡히는 대문바리. 여기서도 한국인 낚시인들에겐 꽤 인기 있는 물고기라는데요. 드디어 올린 첫 수. 대상어가 아니어도 일단 기분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형님이 사신 그걸 먹었어요. 빼도 되나요? 이거는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는 불에가 이제 심해 있다가 수압이 못 이겨가지고 불에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웜이라고 그 빨간색인데 뿌리가 계속 흔들려요. 빨랑빨랑 해가지고 그거를 물었어요. 예, 그게 그냥 심해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 형님 아니었으면은 저는 끝이었을 끝. 역시 박수 못 치겠어. 형제.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대상어 바라쿠다는 여전히 감감무소식. 이제는 정말 애가 탑니다. 잔입질 지금 이게 전갱이 미끼를 얻는데 잔입질 돼가지고 몸통을 이렇게 갉아먹고 끊어먹고 이런 입질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잡으려는 대상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한 놈 바라쿠다가 먹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쿠다를 잡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바라쿠다가 과연 바다에서 사나 민물고기가 아닌가 이거 다시 좀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많아. 바라쿠다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되게
그 뭐랄까 닿기 힘든 건가 봐요. 어머나 세상에, 이젠 헛입질까지 느끼는 조조사. 이게 갑자기 나도 이상해질 것 같은 것 같아.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모든 낚시 방법을 총동원.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끝내 바라쿠다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좀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렵고, 그리고 일단 제가 낚시를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좀 빨리 배워서 그 제가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트로 돌아가는 길, 조영근 조사는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나 봅니다. 철수하는 길에 트롤링 두 개 하고 여기 배에서는 이제 두 개 이상 못 해요. 그래서 바라쿠다를 끝까지 잡으려고, 잡는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릴에다가 웜을 껴가지고 지금 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바라쿠다를 한 마리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알리 바다는 그걸 용납을 안 해주네. 아쉬운 마음에 끝까지 도전을 해보았지만은 아무래도 발리에서의 도전은 이만 접어야 할 듯 싶군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법. 이 심정 말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싶었거든요. 이제 한 번 더 하면 뭔가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일정이 끝나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또 우리 조사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는 평소에 더 연습을 많이 해서 많이 즐기는 낚시를 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낚시가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바라쿠다 꼭 한번 다시 잡고 싶고, 윤호 동생이 낚시에 대해서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출자기 전까지 윤호 씨하고 저하고 연습을 했어라도 꼭 바라쿠다를 잡을 수 있는 테크닉을 만들어 놓고 연구하고 꼭 잡을 수 있게끔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나가게 쓰이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한 번 딱 어게인 한 번만. 화이팅! 화이팅! 배 안 부러진다고 했어.